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할 텐데. 자, 일단은 여기서 문제를 항상 먼저 봐야겠지? 자, 문제가 봤더니, It can be inferred from the passage that. 자, 문제를 통해서는 어떤 힌트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실제 우리 토플 리딩에서는 항상 타이틀이 주어지고 그풀 패시지가 주어진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자. 예, 일단은 타이틀부터 봐야겠네. 타이틀을 봤더니 닥터 제인 구달이 나오네요. 예, 어떤 분이죠? 제인 구달? 몰라요, 이거.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한국에도 두번 정도 왔다 가셨죠? 서울대에서 강연도 하셨고.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 뭐라고 그러냐? 침팬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침팬치에 대해서 전 인생을 바쳐. 그러니까 그 꽃다운 그 처녀 시절을 침팬치랑 아프리카에서 같이 살아. 수십 년을. 그 지금 뭐 이제 할머니가 됐는데 백발에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진짜요? 할머니인데 예뻐. 되게 신기했어. 자, 이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인퍼런스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하더라도 첫 번째 문장은 정확하게 정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문장 가봤더니, 자, until recently, 최근까지, the capability to make apparatuses. 자, 일단 능력인데, 자, apparatuses. 자, apparatuses. 이거 좀더 쉬운 말로 뭐야, 이게? apparatuses. 도구죠, tool. 그지? 도구를 만드는 능력이 was considered, 간주되었습니다. One of the features, 어떤 특색 중에 하나로 that, 사선거 주시고, 어떤 특색이냐면 differentiated humans and their ancestors, 그러니까 인간과 어떤 그들의 선조들을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 from all other animals, 동물과 다르게 만드는, 그러니까 인간의 특성으로 뭐다? 도구를 만드는 능력을 이제 든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닥터 제인 구달이 지금 나왔고, 콤마 보니까 이거 지금 뭐예요? 그 삽입 문구네요. 콤마 콤마. 그죠? 그냥 뭐 괄호 묶거나 브리티시부터 침팬지스까지. 자, 닥터 제인 구달이라는 해놓고 뭐이 사람이 뭐 유명하긴 하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연 설명하고 있지. 영국의 그 에톨로지스트래요. 행동학자 라는 뜻인데, 그리고 authority, 권위자입니다. On wild chimpanzees, 야생 침팬지는 권위자인 이 사람이, 자, worked in Africa,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연구를 했어요. For Louis S.B. Leakey Foundation. 그리고 여기서 at whose suggestion, 이제 이 재단의 제안이, she set up camp in 1960. 그러니까 1960년대에 캠프를 이제 지은 거예요. In the Gombe Stream Chimpanzee Reserve on Lake Tanganyika. 아, 발음하기 힘들다. 뭐야 이게? 일단은 대문자 나왔으니까 고유명사죠, 그냥. 그치? 그 그러니까 무슨 어떤 호수에 그 침팬치 보존하는 이러한 지역에서 뭐 연구를 진행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for nearly 10 years, 거의 10년간 she studied the rarely observed lives of chimpanzees. 네, 거의 10년 동안 그녀는, 자, 일단 1960년이니까, 57년 전. 지금 한80몇세 됐을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꽃다운 나이, 아마 30대, 20대 이랬을걸? 30대였나? 57년생이라고요? 아니, 아니. 지금 1960년이잖아. 60년이니까 지금 이제 2017년이니까 57년 전이잖아요. 대박.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그 꽃다운 나이,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이 사람은 여기다 침팬지를 같이 보낸 거야, 외롭게. 대단하죠? 자, 그랬습니다. 그랬고, 아직 뭐, 일단은 문제의 키워드가 없으니까, 대충 첫 번째 패러그래프 일단 봤고,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in 1964, 1964년에
64년에 닥터 제인 구달, 그러니까 제인 구달 박사님이 recognized, 알아봤어요. A major fact, 어떤 주된 사실, 어떤 주된 사실이냐면 when she observed, 그녀가 관찰했을 때 데디아를 뭐 chimpanzees in the African forest, 그러니까 아프리카 숲에서의 침팬치가 frequently, 자주 만든다는 거야. 뭐를? 단순한 도구들을. For catching termites. termites이 이게 흰개미죠? 그러니까 그 흰개미를 잡는데 단순한 도구들을 만든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았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까지 같이 천천히 보면서 정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답의 근거가 나왔어요. 방금 읽은 이 문장인데, 자, 그러면 A부터 가볼까? A, 초이스 보세요. Dr. Goodall's observations. Dr. Goodall의 관찰이 showed, 보여주었습니다. 뭐를? The interaction. 그러니까 그 interaction이 뭐죠? 서로 상호 교류하는 거죠? Of chimpanzees and termites. 맞아요? 아니요. 아니지. 상호 작용이 아니라 툴을 만드는 거. 예, 네, 그러니까 침팬치랑 털마잇은 그냥 그 먹고 먹히는 관계일 뿐이다. 뭐 둘이 무슨 케미가 있어? 아니야. 비는 Dr. Goodall's observations were made, 만들어졌습니다. In the African forest. 아프리카 숲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거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숲에서 만들어진 거 맞지 않습니까? 일단은 In the African Forest. 요거 언더라인 쳐보세요. 거기다가 수식 관계의 오류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수식 관계의 오류. 네. 네. 자, 수식 관계의 오류예요. 왜요? 아프리카 숲에서 관찰을 한 건데, 그러면은 닥터 구달의 옵저베이션이 그 아프리카 포레스트 안에서 만들어졌다. 맞는 거 아닌가? 그죠? 보시면 아프리칸 포레스트 안에서의 침팬치들을 관찰한 거예요. 애매해. 일단 B번 모르겠어요. C번 가볼까? Dr. Goodall's observation. Dr. Goodall의, 그러니까 그 구달 박사의 이러한 관찰이 are important, 중요합니다. mainly because, 뭐 때문에 they disproved, 뭐 그것들이 이제 입증하지 않았다는 거야. 뭐를? long standing theory, 그러니까 오랫동안 standing, 서 왔었던,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게 지속되어 온 그러한 이론을 뭐 했다? 그 깼다는 거지. 어때요, 이거는? disproved. disproved가 이제 부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prove가 입증하다, disprove, 부정하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제가 이거 두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 읽었죠? 네. 그러면서 뭐 했다? recognize a major fact 해놓고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거, 그것이 바로 뭐다? 도구를 만드는 능력인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에서는 뭐 그 아프리카 숲의 침팬치가 자주 도구를 만들더라. 흰개미를 잡는데. 꼭 그 말은 그 동물과 사람을 구별하는 그러한 특성으로서 도구를 만드는 능력을 든 거. 이게 맞다 틀리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C번이 맞았다. 답이 됩니다. 자, D는 왜 안 되죠? Dr. Goodall's observations were scientifically documented. 그 구달 박사의 관찰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문서화 되었다. 과학적으로 문서화 됐는지는 안 나왔어요. 모르겠어. 네, 그래서 1번 답은 몇 번? 네, C번이 되는 게 맞겠죠. 오케이? 네. 네. 이렇게 한번 1번을 풀어봤습니다.